일상용 자동차는 12일, 평소 정비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고객을 위해 2017 상반기 도서지역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는 오는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울릉도 및 인천 옹진군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와 전남 신안군의 6개 삼흑산도, 비금도, 도초도, 안좌도, 암태도, 장도 등 평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전국 10개 도서지역에서 쌍용 자동차 전차 종단, 대형 상용차 제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행사 기간 차량을 입고하는 고객에게는 쾌적한 운행을 위한 실내 살균, 탈취 서비스는 물론 와이퍼 블레이드, 벌브류 등 소모성 부품 점검 및 교환 서비스, 각종 오일류 및 구동액, 워셔 등의 점검 보충, 타이어 점검 및 에어컨 점검 등 도서지역 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정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오토 매니저가 방문하여 지퍼 렉스턴을 비롯한 차량, 해당 도서지역에는 티볼리를 비롯하여 포란도 스포츠, 포란도 투리스모, 렉스턴 W 등 쌍용차의 SUV 모델 총 3천여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주로 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객들이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를 통해 생업에 지장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